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의 오랜 풍습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혼욕 풍습을 가진 나라로 그것의 역사는 에도시대 이전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사우나 형태의 혼탕이 주를 이루었고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탕이 있는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남녀 모두 몸을 씻거나 풀기 위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해 선을 보기도 하는 등 사교의 장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혼욕 풍습이 서구에 알려진 것은 에도 시대였던 1853년 함선을 타고 일본 해안에 나타나 일본을 압박하여 문호를 개방시킨 페리 제독을 통해서였습니다. 페리 제독은 처음에 시모다의 한 대중탕에서 남녀가 뒤섞여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말 문란한 목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반응에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호들갑과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서구권을 의식해 일본 전역의 보편적인 풍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시골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실체는 1880년대 초에 일본에 들어가 장기간 거주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가 일본인들의 삶을 그린 조르주 비고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르주 비고는 대중탕에서 남녀가 목욕하는 사파를 여러 장 그렸는데, 특히 그가 그린 여자의 등을 밀어주는 산스케라고 불린 남자 떼미리의 존재는 서구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서구로부터 미개인이나 야만인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메이지 2년인 1869년에 혼욕을 미개한 풍습으로 규정하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시와라 유곽이 그렇듯이 여자를 원하는 사무라이와 돈을 원하는 업주에 의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오랜 풍습으로 내려온 것이 정권이나 법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은 기기묘묘한 편법을 동원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서구인들의 증언을 보면 일본 정부는 금지령만 내렸을 뿐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일본의 초대주일 영국 공사인 러드퍼드 울콕은 법을 지킨다는 대중탕이 불을 최대한 환하게 켜놓고 남녀를 같은 공간에 들어오게 하여 격자 창살과 열린 문으로 서로 보여줄 것다 보여주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1900년 전후로 일본을 여행한 서구 여행자들의 목격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글라스 슬라데는 1905년에 출간한 저서 Queer Things About Japan에서 어느 날 일본 극장가에서 연극을 보고 목욕탕에 갔는데 남녀가 같이 있어 업주에게 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자 업주는 탕 안에 대나무를 하나 던져 물에 띄워놓고는 그 한쪽에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혼욕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는 업주들이 법의 자구를 편의대로 해석해 법은 묘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경찰에게는 묘하게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두글라스 슬라데니스는 글의 일부입니다. 일본은 남녀 모두 목욕을 너무 좋아해 대중탕이 셀수 없이 많았다. 큰 도시에는 좋기 수백 개는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과 여자들, 소녀들과 남자아이들이 같은 탕 안에서 뒤섞여 목욕을 했다. 이제 도쿄 정도의 큰 도시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난간 같은 것을 가로질러 놓고 여자들과 남자들을 나란히 있는 다른 탕에 들어가게 했지만, 이것은 성별이 섞이는 것만 막을 뿐 서로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까지 막지 못했다. 여자들은 옷을 벗은 후에 바로 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몸에 물을 몇번 끼얹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몸을 문질렀고 다시 물을 끼얹은 후에 탕으로 들어갔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다른 점은 이것을 하는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대중탕의 또 다른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하루에 같은 탕의 물을 300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하인드 더 재패니즈 마스크라는 책을 낸 제시 스테이너는 메이지 유신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920-30년대에 자신이 일본 학교에 영어 교사로 있다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산으로 단체 하이킹을 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와 기슭에 있는 온천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생들과 학생들을 천천히 뒤따라갔는데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에서 김이 올라오는 탕에
학생들과 선생들이 홀딱 벗은 다른 남녀들과 뒤섞여 온천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져 일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옷을 벗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대중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또 다른 서구인 여행자는 저서에서 일본에서의 호텔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호텔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메이드가 너무 사소한 이유로 불쑥불쑥 들어와 놀랐고 심지어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올 때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려고 해서 기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남자 손님과 메이드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자 손님과 남자 종업원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면서 일본 호텔에서 목욕을 생각한다면 먼저 주변을 잘 살피고 욕조에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지만 그녀들의 그런 행위에는 과한 친절 그 이상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금지령 이후 일본에서 이런 요상한 관습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전족과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변형된 형태로 잔존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와서야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지점에서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혼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구현하려 했던 것일까요? 서구인들은 일본에서 목욕 문화가 발달한 배경에는 온천이 발달한 지리적 특성, 청결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후텁지근한 기후로 인해 어릴 때부터 신체 노출에 관대한 점 등이 작용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혼욕 풍습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릴 때 알몸으로 놀다가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아와 자의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영화 푸른 산호초를 보면 사고로 무인도에 둘만 남겨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모두 벗고 다니지만 사춘기가 되고 자의식이 싹트면서 알아서 몸을 가립니다. 서구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이런 자의식과 자각이 없었던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인들이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이면에 이런 풍습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위층에 다른 공간이 있어 폐쇄적 행위가 가능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그것이 청결 문화가 아니라 쾌락 문화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대중탕들이 위치한 곳이 도시의 번화가나 극장가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굳이 그것의 성격을 말하자면 오늘날의 나이트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